때까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혹시 그 계량 한복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한복이긴 한복인데 계량 한복입니다. 이 계량 한복을 만드신 분이 바로 김영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계량 한복을 만들어서 참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이제 사업체도 안정이 되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 행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돈이 많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진짜 행복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인 것을 제가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분이 많은 이제 고난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한 사업이 바로 란제리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속옷을 파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주문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홍콩에서 엄청난 주문을 받아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만 홍콩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필 그때 바로 새로 공장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도 참 많이 받았고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도 많이 그렇게 얻어쓰게 됐답니다. 그런데 홍콩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기 회사도 이제 부도가 나게 됐는데, 사채업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그날 깨달은 게 있답니다. 아,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이것은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사채업자에게 돈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히는 그 순간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돈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해도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고 오는데 너무 피곤하더래요. 그렇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릴 때는 생각도 안 나던 하나님 말씀이 다
사망하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돈이 잘 벌릴 때는 이 말씀에 생각도 안 나더니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참석을 했고 아무리 없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은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비틀거리면서라도 바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번쩍이는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한복에 그 선이 보이고 색깔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분이 디자이너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색깔 뭐 이런 걸 공부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들어와서 개량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만들자마자 전국에서 불티가 나게 그렇게 잘 팔려 나가더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주문이 오고 홍콩에서도 주문이 오고 그래서 생명색이라고 하는 회사도 세우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미스코리아 출신들에게 자기가 만든 한복을 그렇게 입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빚을 갚는데 딱 10년이 걸렸대요. 10년 후에 빚을 다 청산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돈을 잘 벌 때 행복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친하게 지냈을 때 내가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다시 회복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찬송 잘 부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에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움직여주셔야 일이 풀리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땅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천군 천사도 움직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면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아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된 지난 세월을 회고해 보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총의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경험한 은총의 세월이 어떤 은총의 세월이고 어떤 은혜였느냐 했을 때 오늘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이 세운이라고 하는 뜻은 사나운 물결이 휘몰아치는 계곡, 이 계곡에서 장마 때 막 물이 쏟아지는데 가속도가 붙어서 한번 빠지면은 참 살아나기가 어려운 그러한 계곡의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대구 옆에 이제 지리산이 이제 가까운데요. 가끔 신문에 나요. 캠핑 왔다가 혹은 등산 갔다가 이 계곡에 장마철에 그냥 비를 만나서 휩쓸려 떠내려가서 사망을 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수영하면 나오지. 이게 수영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계곡에서 가속도가 붙어서 이 흘러내려오는 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이 뜻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살아나올 수 없는 위기 상황,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렁, 이 야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움푹 패인 웅덩이가 아니고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늪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도무지 정말 헤어나올 길이 없는 이러한 상황, 그러한 위기 상황, 사면초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곳에서도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아마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이 세 번 정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10년 동안을 쫓겨다녔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울며 머리를 풀고 신하들과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피난길에 그가 나서게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였어요. 세 번째는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 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신하 두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돌아간 다음에 들리는 얘기가 사실은 자기를 죽이러 온 자객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보니까 죽일 필요가 없겠어. 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피,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 그래서 돌아갔는데 이 돌아가고 보니까 아 이게 자기를 위문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뭐라 자기를 죽이러 온 자객들이었다는 것을 그 다음 장에 보면은 41장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1장 5절 6절을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내려마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이제는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제는 그가 죽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다음 절에 보면은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을 신뢰하던 신하들까지 이렇게 다 돌아서게 되고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반석 위에 내 발을 두셔서 아주 경고케 뛰어도 걸어도 무너질 염려가 없는 그곳에 나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어.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을 다시 살려주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살아온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기가 막힐 웅덩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면 4절 상반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되다는 겁니다. 왜? 어떤 위험에서도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끌어올려주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 우리요 사람은요 참 믿을 수가 없어요. 내 감정도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아마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열 가지를 다 잘해준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틀어지면 그냥 감정이 상해요. 이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내 마음도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달라요. 아침 먹고 결심한 것, 점심 먹고 나니까 달라지고요. 점심 때 결심한 것, 저녁 먹고 나니까 또 달라져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물가에 신기워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에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신기워진 나무 같다. 누군가 물가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그러니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복된 자의 삶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되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결코 참으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 그거 잘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참 인간은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오늘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여기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봄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더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복된 자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정직한 하나님이시.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거짓의 반대가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밭을 팔았어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베드로 앞에 놓았을 때 이 돈이 다 밭을 판 값의 전부냐? 아닙니다. 절반입니다. 3분의 1입니다. 반값도 많이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 전부입니다. 이거 다 가져온 겁니다. 밭 팔아서.
이 부부가 바로 존경받고 싶었어요. 영적 허영심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야.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어. 그래서 두 사람이 그저 다 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아이성이 패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간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손대지 마. 아, 그런데 그 금덩어리 감췄어요. 시날산 외투를 감췄어요. 결국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마귀가 하는 얘기가,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마귀가 속였어요. 이 속임수에 그만 넘어가서 신낙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낙원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면서 영이 죽고 육체는 점점 죽음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짓에 넘어가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인 줄로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령은 정직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도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을 보면 다 거짓의 영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가 나왔어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그 잡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일산에 사는 강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분이 공영 주차장에 후진 주차를 하는데 끼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차 싶어서 나갔더니 바로 옆에 있는 BMW차는 아주 고급 승용차입니다. BMW 앞문짝 뒷문짝을 완전히 찌그러뜨려놨어요. 자기가 그 당시 엑셀이라고 하는 차를 탔는데 이 엑셀차도 새 것도 아니고 이제 고물차입니다. 이 고물차 팔아서 수리비를 한다 하더라도 수리비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순간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야, 이런 때는 도망가는 게 수야.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입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에 좋지를 않아서 지금 3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땐 도망가는 게 수지.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마음속에서 이런 땐 도망가는 게 수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한편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안 본다고? 이 녀석아, 내가 보고 있다. 너 교회 집사라면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더냐? 한참 식은땀을 흘리면서 고민을 했답니다. 돈도 없고 이거 악셀차 팔아도 수리비도 안 나오게 생기고 3개월째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있고 이런 땐 도망가는 게 수지. 또 한편에서는 내가 보고 있다 이놈아, 너 교회 집사라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다 쓰고 윈드브러시에 그 사이에 끼워놓고 이제 거기다 조그만 메모지에다 글을 썼어요. 제가 그만 운전이 서툴러서 선생님의 차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아래 주소로,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메모지를 이제 윈드 브러시에 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오늘 밤 세게 불어서 이 메모지가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왔대요, 집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꿈에서도 수리비를 못 내가지고 막 쫓겨다니는 꿈을 꿨대요. 이제 아침에서 아내가 깨우더랍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 BMW 차 주인이래. 막 가슴이 막 철렁거리더래요. 그래서 개미만한 목소리로 떨면서 여보세요 했는데 저쪽에서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호탕한 목소리에 아, 예, 제가 차 주인입니다. 저는 이민을 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또 이민 얘기를. 지금까지 내 차를 긁어놓고 도망간 사람이 한 20번 됩니다. 20명 되는데 그래서 제가 카센터에 이 수리를 위해서 보낸 것이 바로 20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선생님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로 이민 가려던 것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차 수리비는 됐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찰칵 전화가 끊어지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이 낮은 울타리에 그분이 썼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정직한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속이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다윗은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향하신 주의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보니까 목사님 저요 소변 좀 잘 보게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신장이 망가져서 막 몸이 퉁퉁 부어올라요. 소변 좀 잘 보게 기도 좀 해주세요. 화장실 잘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를 셀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5절에 이렇게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인생살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살이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 지나온 세월 회고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나를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 모든 기도가 응답됐어.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경이로운 날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신 하나님, 큰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박성규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로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은혜를 쏟아